일단 장소를 다녀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느낀 결론은 뭔가의 하나적인 테마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경주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그 테마 안에서 좀 녹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라비가 제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그거는 CG 없이 그냥 떨어져. 그리고 끝이야, 나는. 끝이야? 아니야, 겨우 살긴 해줘. 나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겨우 살긴. 뚝 떨어져서, 어? 여기가 어디지? 근데 라비가 하고 있는 복장은 정말 최소한의 복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딘지 계속 살펴요. 그런 와중에서 얘가 어떠한 무리를 만나. 무리를 만나는데 그 무리가 야, 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막 약간 12조를 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댄스 배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아이템을 득템을 하는 거예요. 득템을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싸워나가서 계속 점점 옷이 화려해지고 멋있어져요. 그건 사실 게임에 배틀그라운드가 있어요. 떨어져서 파밍을 합니다. 아이템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한국 게임인가 그런데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게임입니다. 왕이 되든 별이 되든 결국은 마지막에 형성으로 시작해서 춤딱 빡 해가지고 형성도 아주 쭉 들어서 하늘로 팍 올라가서 사이트를 딱 뜹니다. 이번에 Ambiguous Energy Bangery. 그래서 저희의 제작비는 12억 4천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 스토리라인은 어느 정도 담을지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유, 머리 아파. 일단 우리 그럼 이동. 그러면 우리가 형님 그 저기 영 감독님 몇 군데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분항. 네. 분항사랑 그리고 거기 단풍나무. 엑스포 공원 갈 거예요? 응. 분항사 갔다가 거기 갔다 오자. 와! 오! 진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물 짬뽕 이런 거 먹어야 돼. 여기가 또 바다잖아. 근사하게 먹는다, 우리 밥. 응. 와! 야, 정신이 번쩍 든다. 바이킹 한번 더 탈 수 있어? 아, 못하겠다. 그 의견이 우리가 뭐 하나 뭐 안 맞는 게 있나 뭐 지금 아주 스무스하게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고 있어. 너무 좋아. 자, 좀 신나게 좀 신나게.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배도 있고 배도 있고 배도 있고 배도 있고 돌아.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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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앞으로 어잉 어잉 계속 가야 돼. 어잉 어잉 계속 가. 나 몸이 너무 아파.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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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둘 셋 넷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맞는 거냐 지금? 맞아. 앰비규어스 느낌 나. 오케이. 다음 어디야? 다음은요 아라마루 전망대입니다. 오케이. 와. 와. 멋있다. 멋있지. 우와. 잠깐만. 이건 안 되겠는데? 야, 이거 안 돼. 어? 오! 야, 힘들었어. 야, 이거 힘들었어. 빨리 가야 돼. 야. 아니, 별로 안 그래요. 여기 안 보여. 물 아니야. 물 아니니까 더 무섭지. 아, 우리 보면서 오면 돼. 오. 형님, 어?
시간이 없습니다. 아서. 와, 근데 이거 무섭긴 하구나. 와, 이거 왜 만들었어? 어지럽긴 하다. 자, 와, 다리가 후둥거린다. 아니, 근데 폭포가 어디 있어? 폭포가 바로 여기 있어. 저쪽으로 가는. 그럼 여기 야경은 언제 보여줄 거야? 어디서 보여줄 거야? 야경, 야경은 폭포 없는데? 여기랑 저 다리가 불이 들어와요. 방 옆에 다리가. 힘들어. 맞아. 저기가 불이 들어와. 그게 되게 예뻐. 아니, 여기서 폭포를 찍고 갔다가 오면서 저녁에 여기 야경을 한번 찍고 가자. 그래. 야경 한번 쓱 보자. 나 여기 살 때 저 대학 졸업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기 딱 폭포까지 뛰었어요. 저기 보이죠? 튀어나와 있는 저 자전거 지나가는데. 여기 살았어? 예. 그래? 그 도가니가 나갈 때까지 뛰었어요, 진짜. 얼마나 뛰었는데? 하루에 5km 정도 뛴 것 같아요. 근데 왜 체력이 그렇게 안 좋아? 그때는 이제 27살 때였어. 그럼 여기 오면 막 감회가 새로워? 좀 그러네, 지금 그치? 이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면 27살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서 달리던 곳인데 지금은 1박 2일 찍고 촬영하면서 온 거니까. 그것도 스타 딘딘하고 김종민하고. 이건 감회가 다르지. 감회가 다르지, 이건. 스타들이랑 왔어. 오! 대박이야. 야, 엄청. 우와, 엄청나네. 우와. 이건 찍어야 돼. 저쪽 앵글로 우리가 이 물보라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물 밑에서 찍어야겠다, 이건. 이거야, 이거야. 아, 이거 좋다, 이거. 이거야, 이거야. 아, 이거 좋다, 이거. 이게 밥진영 춤이야. 맞아. 이거를 코 막는 것만 갖다 쓰자. 이거? 그다음에 형 거를 넣자. 그래, 그냥 같이 따면 되지, 똑같이. 한번 가고, 한번 가고, 두번 가고, 두번 가고.